멈춰주세요. 그래도 앞쪽까지 거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. 그래도 이 샷을 일단 짧은 잔디로 잘 보내야 됩니다. 그 뭐 너무 멀리 보내는 것보다는. 그렇죠. 네, 잘 나왔습니다. 네, 잘했습니다. 김우현 선수의 버디 퍼트 들어가면 공동 2위예요. 네, 들어갑니다. 버디 성공하는 김우현입니다. 이제 선두 김한별과는 한타차. 김우현, 강윤석, 이태희 세 선수가 공동 2위입니다. 그리고 오늘 김한별 선수가 페어웨이를 지켰을 때 핀을 공략하는 샷의 경우 가까이 붙는 샷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죠. 1번 홀과 7번 홀이 그랬는데요. 아, 조금 캐리거리가 길게 나왔는데요. 저기서는 내리막에 심한 퍼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선두 김한별 선수의 버디 퍼트. 좋아요. 들어갑니다. 네, 좋습니다. 또 하나의 버디. 김한별이 전반에만 네 타를 줄입니다. 내리막이 걸려서 조금 염려는 했었는데 참 잘했습니다. 특히 전반 9개 홀에 4개 버디 가운데 2개 버디는 탭핀 버디고 2개는 또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냈어요. 그렇죠. 내리막이 좀 심했어도 그린이 다소 지금 3.0으로 그렇게 빠르진 않고 앞바람도 좀 불고 있어서 또 강윤석과 김한별 차례로 한 차례씩 단독 1위에 올라있고요. 자, 이 홀도 왼쪽 벙커가 좀 어렵게 딱 벙커가 하나 있는데 아, 이 오른쪽 많이 갑니다. 네. 이 왼쪽 벙커를 피해서 오른쪽으로 치려면 좀 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왼쪽 벙커를 보고 페이드를 걸리면 페이드가 많이 걸리면 또 물에 들어가게 되고 참 이 10번 홀의 티샷 하기가 어렵습니다. 7번 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딱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. 예. 그래도 각도는 괜찮습니다. 세 번째 샷. 오히려 왼쪽으로 많이 벗어나는데요. 네. 계속 갑니다. 다행히 그래도 거기서 막아줬네요. 예. 네. 오늘 핀이 왼쪽 백핀이거든요. 그리고 또 왼쪽으로 저렇게 많이 갔으니까 저기서 드롭을 하고 샷을 해도 좀 핀 쪽으로 쇼게임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. 이번 대회 내내 보기가 하나도 없는 김한별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네 크게 흔들립니다. 자, 이럴 때 굿샷입니다. 그렇죠. 이럴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세 번째 샷이 뒤로 많이 넘어간 김한별 선수인데요. 문제는 이렇게 그린 뒤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 희한합니다. 이렇게 그 좋은 흐름을 네 이어가다가 후반 첫 홀에 이런 위기를 바로 맞이할 줄은 몰랐거든요. 자칫 방심하면 또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가장 일이 잘 풀릴 때 딱 위기가 오는 게 바로 이게 골프입니다. 그래도 괜찮아요. 예, 괜찮네요. 네. 괜찮았어요. 잘 올렸습니다. 네, 잘 쳤습니다. 이러면 한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단 기회는 만들었어요. 네. 지금 이번 대회 플레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잘 막아내요. 네, 잘 막아냈어요. 이러면 이태희 김한별의 같은 보기지만 느낌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렇죠.
네, 들어갑니다. 네, 좋습니다.